첫 번째 파도가 뉴스토마토, 두 번째 파트가 강혜경이, 세 번째가 국정감사, 네 번째가 경찰 조사, 검찰 조사. 검찰 조사, 다섯 번째가 대통령 육성 공개, 여섯 번째가 내일 법원에서 하는 구속적 부심, 구속영장. 내일이 마지막 고비네. 여섯 번째, 일곱 번째 뭐가 있겠지? 판은 다 짜져 있다고 내게도 멍청한 것들이야. 뭐 하나 듣고. 진보 좌파에서는 강혜경, 김태일을 선택했잖아. 그러니까 영원히 묻힐 거예요.